안녕하세요. 유럽 선교사 이경신 에어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여호수아 10장 36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개역 개정과 NIV로 함께합니다. 36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Then Joshua and all Israel with him went up from Eglon to Hebron and attacked it. 여호수아와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에글론을 다 정복하였고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우게 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They took the city and put it to the sword together with each king, its villages, and everyone in it. They left no survivors, just as at Eglon. They totally destroyed it and everyone in it. 그래서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에글론에서도 모두 진멸하였고 또한 이곳 지금 헤브론에서도 그 성읍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여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한 것입니다. 38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Then Joshua and all Israel with him turned around and attacked Debir. 지금 에그론, 헤브론 전멸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빌에 이르러서 싸우게 됩니다. 싸웠다 하면은 항상 전멸시키고 있지요. 39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They took the city, its king and its villages, and put them to the sword. Everyone in it they totally destroyed. They left no survivors. They did it to Debir and its king as they had done to Libna and its king and to Hebron. 지금 헤브론에서 행한 것과 림나에서 행한 것, 디빌 여기에서도 행한 것 모두가 똑같이 성읍을 다 진멸하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완전한 대승, 승리 중에서도 완전한 아주 전멸을 시켰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they left no survivors,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완전합니다. 지금 몇 개의 성을 다 점령하는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So Joshua subdued the whole region, including the hill country, the Negev, the western foothills, and the mountain slopes, together with all their kings. He left no survivors. He totally destroyed all who breathed, just as the Lord, the God of Israel, had commanded.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렇게 다 진멸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어 잠깐 살펴보면은 subdued, 기분이 가라앉은, 좀 우울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은은한, 조용조용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subdue 하게 되면은 진압하다, 감정을 가라앉히다, 예, 뜻입니다. 그리고 region, 여기 발음이 region으로 발음이 되었습니다. region, 보통 정확한 경계나 국경과 상관없는 지방, 지역, 그런 뜻이고요. 한 국가 내 행정적, 문화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지방의 뜻입니다. 수도 외의 지역을 가리키는 지방의 뜻도 있습니다. foothill 하게 되면은 큰 산이나 산맥, 기슭의 작은 언덕을 뜻합니다. 그리고 slope 하면은 경사지, 산비탈, 경사면 경사도 또는 기울기의 뜻이 있지요. 이렇게 해서 단어의 뜻도 살펴보고 또 우리 그 요수아의 행적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멸하시는 정말 싸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들은 모두 이렇게 진멸되게 된다는 것을, 전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반드시 이렇게 전멸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꼭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그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